안녕하십니까. TRC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두 가지예요. 맥스턴 칸 차량에 우리가 그 루프라리죠, 지붕 위에 이렇게 하나의 렉 세트를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인데 TRC에서 나오는 렉이에요. TRC에서 나오는 루프렉인데 요거는 이제 아머 세트라는 모델이에요. TRC 루프렉. 손잡이가 여기 두 군데가 달려 있고, TRC는 감성 렉을 만드는 브랜드, 어떤 그런 오프로드 브랜드로서 그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예요. 루프렉을 올린 다음에는 이 DDCP 박스 고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리기 전에 아예 여기서 고정을 해서 올리는데, DDCP 이거 밀리터리 박스죠. 색깔은 여러 가지가 컬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83리터입니다. 83리터 두 개를 올려서 루프렉 사이즈하고 거의 딱 맞게끔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조금만 여유 있게 해서 이제 세팅이 됐어요. DDCP 박스가 루프렉이라든가 평판렉 이런 데 작업을 할 때 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깔깔이바를 걸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깔깔이바를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맞볼트 개념이죠. 볼트너트를 이용한 개념인데, 이거는 렉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좀 더 크면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런데 박스하고 렉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옆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몇 군데밖에는 안 나와서 요거는 고객님하고 상의한 끝에 이번 경우는 타공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타공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렉에다가 물론 타공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박스도 타공을 했는데, 자, 박스하고 DDCP 박스하고 타공을 해서 루프렉하고 같이 자리를 잡았고요. 만약에 주행을 할 때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이제 빗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링을 놓고, 그 다음에 스텐와셔를 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가서 위에는 볼트를 놓고 밑에서는 노트를 체결하는 방식인데, 한 다섯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해서 밑에서 이제 스텐 워셔로 해서 조정을 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문을 열었을 때 두 개가 닿지 않는 선에서 딱 맞췄습니다. 딱 맞췄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밀리터리 박스 안쪽에는 이게 워셔 그 너트가 다 체결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뭘 해서 판을 짜서 뭘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감성 밀리터리 박스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잠그는 방식은 이렇게 잠그는 방식이 세 군데에서 체결을 해주고, 한 군데 정도에다 비너 같은 경우로 탁 걸어서 이탈되지 않게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83리터인데 길이가 1300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요. 차량 위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 튜닝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차예요. 그렇죠? 신차입니다. 나온 지 며칠 안 된 차인데 차주께서 데칼을 되게 신경 써서 참 멋있게 해놨네요. TRC 루프렉에서도 아머 세트라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루프렉이 올라가고요. 그냥 루프렉만 있을 경우에는 활용도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지만은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밀리터리 박스가 들어가는데 DDCP 박스 83리터짜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차체하고 같은 컬러, 거의 탄 계열의 컬러죠. 같은 컬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판에는 팜너트를 심어놔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팜너트가 있어서 패드 같은 경우 패널 같은 경우 여기다 설치해서 그 패널을 뭐 다용도 수납 공간이라든가 거치용으로 나눠서 마이크도 사서 하고.
그 친구 팀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